있냐 이거? 아이고, 어? 얘 편네야 그렇게 푼술 떠니까 바지가 구멍이 빵빵 나다니요. 아이고 편네야. 응? 아이고 군디. 아이고 인천이 같은 얘 편네. 난 말할 거 눈싸. 아유 그나저나 꼬마 신랑 불쌍해서 어떡하나? 택시가 밥을 엄청 먹는디요. 하루에 다섯 번은 먹나 보지? 다섯 번은 아침이고 하루에 열아홉 끼는 먹는디요. 어메, 그러니까 몸매가 34, 58, 94이잖아. 그리고 택시가 태권도다 유도가 이거라 신랑을 야 뻥뻥 팬디요. 에이 무슨 소리라고 있어. 반칙인디야. 반칙인디야. 우리 아빠야. 아이고 우리라. 아이고 물이나 떠 좀. 물이나 뜨죠. 물 좀 들어가겠어. 택시, 근데 여기 왜 들어갔어? 아, 나야 여기 들어가든 나오든 기어 나오든 되게 상관할 거 없잖아. 내가 급해서 볼 일 좀 봤어, 왜? 뭐야? 아, 그럼 택시, 여기서 쉬했어? 여기는 우물이야, 우물! 아이고, 우물이요? 그래요. 난 여기 물이 있길래 수세식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정말 이 여자 큰일 나겠네. 이 우물 밑바닥 볼 때까지 당장 물 퍼내! 아이고, 가자고, 이불은 다 아이고, 그래, 이불 못 끼고 다 달렸어. 아이고 무시를 났다고 틀렸어. 그렇다고 남의 용을 그게 보면 안 되는 거요. 어머님, 날 낳으시고 날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시고 꿈에서라도 어머니의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니. 맵다지만 시집살이 이렇게 어려운지 꿈에도 몰랐사옵니다 어머니. 내 딸아. 어머니 뭐라고 말씀 좀 해보시오. 야야야 다 봤어. 어이구 내가 이걸 낳고 미역 끓고 먹었어요. 펑. 어우 내가 깜빡 잠이 들었나. 아저씨. 그래 이쁘나 마당새야. 네. 웬 일이냐. 마님께서야 오늘 안으로 이 빨래 다 해놓으시래요. 이걸 오늘 안으로 다 하라고? 네. 야 내가 무슨 시집을 일하러 왔냐? 내가 무슨 세탁기야? 그러고 보니까 새아씨 생기신 게 꼭 초대형 슈퍼 세탁기 같네. 아가씨 이 사람이 절대리세요 아가씨. 그래 내가 너도 때릴라 그랬는데. 네가 그냥 꼭 용을 택시! 어머 사장님. 아이고 참. 아니 하인들이 모체가 있다고 이렇게 때리는 거. 세상 이쁘나. 다치지 않았니? 괜찮어? 괜찮아. 아니! 이 손 못 나요? 어머 사장님. 어머 서방님 너무하십니다. 참 세상에. 서방님 생각해 보시와요. 제가 시집에 일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종으로 왔습니까? 둘 다야.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힘센 색시 얻어준다고 지금 색시하고 나 결혼시킨 거 아냐. 아이 어머 서방님 그리고 생각해 보시와요. 동네 아낙들이 모이기만 하면 제 흉을 본답니다. 아니 누가 또 우리 색시 흉을 봤단 말이야. 뭐라고 봤어? 내가 아무리 먹어도 그렇게 뚱뚱해요? 서방님 한번 보시와요. 야 색시야 숨 쉬어. 배 집어넣으려고 숨 멈췄다 죽은 사람 많어. 어머 무슨 말. 어떻게 우리 엄마는 날 장가보냈냐는 게 하마야 코끼리야. 어우 야 이 아줌마는 무지하게 먹고 뚱뚱하고 세상에 내가 아주 뭐라 그랬어? 아줌마? 이거 그냥 너 오늘 나한테 한번 이걸 그냥 아유 이거 일로 와봐. 이거 그냥 정신을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하는 걸. 섹시 나요? 어머 서방님 소녀가 지금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벌하여 주시와요. 아니야 됐어 일어나. 아닙니다 벌하여 주시와요. 알았어. 섹시 참어. 그리고 섹시 나는 섹시의 남편이 아니오.
그러니 이 빨래들 내가 같이 도와주리다. 같이 합시다. 정말이죠? 그래. 이거를요 꼭 짜셔야 됩니다. 아, 알았어. 꽉 잡고 있어야지. 서방님 움직이지 말고 꽉 잡고 계셔요. 알았어. 자. 그래야지 짜는 게 아니니까. 아. 아. 아이고. 아, 사랑하냐? 사랑해. 이거 세상에. 아니 태식씨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신랑한테? 응? 동네 하나 가고 매일 쌈박질을 하질 않나? 신랑 친구들한테 개패들지 패들 않나? 아니 지금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빨래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혈압아. 어머니. 너 당장 짐 싸가지고 나가! 아니 어머니 지금 빨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색시가 지금 저 짜장면 만들어 준다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아파. 그렇게 아. 그렇게 막 어머 그렇게 막도 역성이요? 지금 엄마가 더 때리잖아. 아이고. 내가 널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막 키웠잖아. 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택시 내가 좋아서 만난들 남이 맺어준들 어찌든 하늘이 맺어준 우리의 인연인데 부부의 따뜻한 정으로 살아가야지 어쩔 것이오. 택시 서방님이 처럼 부족한 저를 서방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항공하옵니다. 서방님 오지마.